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말띠 분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말띠들은요, 도화살이 조금 있으세요.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으세요. 인기가 많고 사교적이면서 활발한 반면에 이분들은 성격이 좀 급하고 고집스럽기도 해요. 또 남들한테 조금 이렇게 나서기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? 20세 이모생 분들, 한량기가 참 많으십니다, 이분들.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편이에요. 대학을 가시거나 이분들은 또 사회에 또 나가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, 그런데 이분들 이제 올해는 기인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. 노력만 하시면 좋아지실 것 같고요. 단 사고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, 오토바이나 자동차 같은 거 조심만 하면 무난하게 넘어가시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. 32세 경호생 분들, 이분들은 재물운과 문성운이 들어오시니 좋으신데, 중요하신 건 투자 투기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면 손해 보실 수 있어요. 직장운도 좋으셔서 스카우트제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 이직하실 수 있어요.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내리시고, 애정운이 들어오시네요, 또. 아, 새로운 인연 들어오셔서 너무 좋으실 것 같아. 그런데 그로 인해서 조금 다툼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비 구설수 휘말리지 마시고 잘 정리만 하시고 가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. 항상 말 조심하셔야 돼요. 44세 무허생 분들, 신축년에는 올해 운이 상승해서 좋으실 것인데, 재물은 좋으십니다.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셔도 참 좋으십니다. 근데 터를 움직이실 때는 길이를 택하셔서 하셔야 되고, 문서운도 좋은데 투자 투기는 하지 마세요. 대인관계만 잘하시면 다 괜찮고요. 56세 병호생 분들, 재물운이 있어서 재산을 늘릴 수 있어요. 직장 다니신 분들 승진운 있으시고요. 또 12구설, 제3자로부터 이제 12구설 생기시는데 조금만 신경 쓰시고 가시면 괜찮아지고요. 또 운이 좋으니까 문제 없어요. 68세 갑오생 분들, 항상 근심 걱정 떠나지 않으셨어요, 이분들은. 자식이나 구설수, 관제수로 인해서 스트레스 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. 그런데 이 신축년 올해 전반적으로 좋아지시니까 괜찮고요. 문성과 금전운 들어오셔서 또 집을 매매하셔도 괜찮고, 사셔도 파셔도 괜찮아요. 또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, 또 사업을 확장하셔도 좋고, 또 파셔도 좋고, 넓히셔도 좋고, 다 괜찮습니다. 말띠들은 올해 조상바람이 좀 불어요. 저희 같은 분들에게 상담 받으시고 가시면 조금 좋아지시고, 또 의논도 잘 해보셔서 좋은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. 전반적으로 운이 좋으시니까 그래도 조심만 하시면 올해 괜찮으십니다.